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보수의 메시아가 된 조선 제1검, 한동훈은 누구? 프로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입력 2023년 12월 21일, 15시 57분.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선택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대중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하니까 시상식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하반기의 기사. 자, 그 뭐 저는 이제 뉴스 오브 더 이어에 이제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제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보수의 메시아. 메시아. 두둥. 조선 제1검. 조선 제1검. 그러면은 사형 당하죠. 조선에서는. 네. 그렇지. 절두산에서. 그렇죠, 그렇지. 조선 제1검 그 뭐야 그 저 드라마에서도 보통 끝이 안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검은 잘 쓰는데 저기 천주교도라서 그렇죠. 사형 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메시아도 그렇고 이제 제1검도 그렇고. 그렇죠. 요즘 척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프로필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누가 어디 그 중요한 자리에 간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제 그 사람 프로필 소개하는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력 소개가 굉장히 건조하게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수식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수의 메시아다. 조선 제1검이다. 웅장한. 와. 웅장한 배경음악이 필요한.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제목을 다나. 일단 제목 때문에 뭐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SM이나 하이브의 신인 가수가 나와도 이렇게 보도자료 쓰면 욕먹습니다. 아, 그럼요. 예. 지가 뭔데? 케이팝의 메시아. 아. 조선 제일 성. 아. 조선 제일 비보이. 아, 조선 제일 뭐. 천재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곁을 완전히 떠나 여의도에 입성한다. 저는 이게 되게 웃겨요. 진짜? 검찰의 곁을. 자, 천재 검사 출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정은정은 충주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용산 출신이고. 그러니까 천재 검사라는 집단이나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천재 검사라는 동아리 출신. 그렇죠. 아, 그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검찰직 지원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왜 시대 인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이름을 지은 거죠. 실제로 거기에 인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원 이름이 시대 인재인 그쵸. 것처럼. 아, 여기도 이제 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천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천재 검사. 천재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임의 준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완전히 떠나서 여의도에 입성을 한다. 보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구원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 엄청납니다. 구원까지. 구원. 예. 세이비어. 메시아 맞죠? 천의 무봉의 수사력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많은 재계 총수들을 구속시키며 조선 제1검으로 불린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첫 번째 체크. 천의 무봉.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무협을 좋아해서. 선녀 천사가 입는 옷은 봉제가 없다. 그렇지.라는 네. 건데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천사 아니어도 심리스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무봉이 그렇죠. 대세라는 걸 이게 천의무봉을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네. 최근에 대중적으로 썼던 건 20년 전에 주석 씨였거든요. 근데 그분 잘못 쓰셨어요. 아 주석. 원래 천의무봉은 기술적 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말할 때 쓰는 건데. 글쎄요. 요즘에는 그 유니클로에서도 심리스 패딩 나오고 그러니까요. 유니클로 가면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는 쓰지 않게 되는 단어죠. 그래서 김지영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flawless.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잘 수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헬마의 궁금증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메시아, 조선 제1검, 천의 무봉, 천재 검사. 그러니까 이 남자 완벽하다. 이 남자 어마어마하다. 갖고 싶다. 이 남자 갖고 싶다. 요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해머스 코너하고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웹소설이나 요즘 무협소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러고 좀 이따 이 사람이 죽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거지로 다시 태어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중한 능력과 뛰어난 언변,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보수 진영의 사람을 한 몸에 받으며 차세대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사람을 받았어요. 사람을. 여기 보수 진영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던지는가 봐요. 공격 무기로. 덤핑한 거죠. 공격 무기로 쓰나 봐요. 한 몸에 받아 안은 거죠, 이제. 이런 걸 루차 리브레라고 합니다.
루차도르 레슬링이죠. 그렇죠. 아, 네. 사람을 기술 이름, 기술 사람이 막 던져집니다. 네. 그 5스타 어. 프로그 스플렉스라고도 하고요. 어. 보조진영의 사람을 한 몸에 고전적으로는 6탄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확 그냥 덮여가지고 자 출중한 뛰어난 젊고 참신한 아 이게 이제 갖고 싶은 남자의 어떤 조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너무 구체성이 없으면 네. 감동을 할 준비가 안 돼요. 아니 우리도 뭘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뛰어난지 좀 그 뛰어난 언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네. 젊고 참신하다는 게 그러니까 50대 아저씨한테 그렇죠. 이 사람 50대입니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 이렇게 붙이는 게 지금 약간 면구스러운데 자기들끼리는 지금 뭔가 공유하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거 이 기사를 좋아하는 누군가들끼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테면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 때 뭘 잘했는지를 출중한 능력을 증명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원래 해야 되는 거 법무행정이잖아. 법무행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을 소위 선진화를 하는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그게 아니면 법무인권 증진을 위해서 뭔가 이제 교도소의 뭐 시스템을 좀 개선했다든지 그렇죠. 뭐 시설을 뭐 선진화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사형시설 재점검해가지고 언제든지 사형시킬 수 있다는 신호 준 거. 그거밖에 어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사형을 실제로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을 한 곳에 갑자기 모은 일이 있었어요. 법무부, 지난 법무부에서. 예. 예. 여차하면 사형시키려고. 뭐 아베 정권 때 그 아베 총리가 지지율 떨어질 때 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걸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무장관이 그런 걸 했어요. 섰었고. 아 그리고 아까 그냥 넘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사일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보통 이름을 모르는 언론사의 기사잖아요. 이 네. 정도 수준은 네. 그렇죠. 머투네요. 아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예, 그리고 뭐 뛰어난 언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한테 최근에는 이제 소위 꽃게 퍼포먼스로 그렇습니다. 어 그게 과연 이제 언변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홍익표 원내대표가 흉내를 냈더군요. 그저께. 근데 보고 보면은 한 번쯤 따라 해보고는 싶어져요. 네. 아, 재밌어 그, 보이거든. 요런 그 그야말로 이제 쏟아낼 수 있는 찬사를 전 다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감동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훅 밀어넣는. 아, 그죠. 아니, 왜, 문학의 진행방식과 정치의 진행방식이 비슷합니다. 니주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렇죠. 사람인데 어떻게 멋있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짧으면 10분, 길면 1년은 필요합니다. 곡선 깔고, 빌드업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의 패턴을 뒤집는 픽사의 대표 캐릭터가 있습니다. 슈렉의 프린스 차밍이라고요. 난 안다. 그렇죠. 그 느낌이 너무 듭니다. 한동훈 아, 마케팅. 프린스 차밍은 등장하고 3초 만에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밥맛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음 보시죠. 검찰 내에서는 천재 검사, 엘리트 특수통으로 정평이 났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나열하고 있죠. 2003년 특수사건을 맡는 대검 중수부에서 활약하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MM 과정을 졸업하고 2006년 검찰에 복귀했다. 검찰에선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재계 저승사자, 대기업 저격수로 불린 이유다. 재계 저승사자, 대기업 저격수. 자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헬마우스도 그것부터 생각했던 것 네. 같은데 우리 정치권에 보면은요. 3대 천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나머지 두 명은 누군지 모른다. 자, 목포 3대 천재. 천정배 빼고 아무도 모릅니다. 두 명 될 거야. 제주 3대 천재. 원희룡 빼고 아무도 몰라요. 공천 줄 테니까 나머지 두 명 될 거야. 그 두 명도 줄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삼국지 연희도 와룡봉추 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위촉 오, 셋이 나오잖아요. 누군지 알잖아. 요런 거 가져와야 되는데. 천재검사. 천재검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리고 뭐 엘리트 특수통이래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 특수통이라는 거는 이 수식도 저는 이상한 게 특수통 중에 엘리트라는 건지. 아니면 엘리트를 잡는. 그렇지. 엘리트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검사라든지. 아, 엘리트만 보면 승진이 나서. 수사를 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중국 통 그러면은 그렇지. 중국과의 중국에 잘 아는 중국을 잘 아는 중국과의 선이 많은 이런 특수통 이러면은 그냥 특수한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조금 반가웠던 게 그동안 넘치는 수식 너머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뭡니까? 2003년에 특수 사건을 맡아 가지고 대검 중수부에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검찰 복귀한 다음에 뭘 했느냐?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해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게 된 거잖아요. 아,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는데 팩트체크 할 게 처음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말씀. 아, 이제, 아, 좀 따져볼 수 있겠구나. 들어가 봤어, 그래서. 그러면, 과연,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때 한동훈은 무슨 활약을 했을까? 근데 문제가, SK 분식회계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2003년에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가에서 나온. 그렇죠. 특수사건을 처음 맡은 게 언제냐? 이 사람이 검사 임용이 2001년에 됐어요. 근데 2003년이면 완전 주니어야. 생 주니어. 이제 막 검사 좀 시작할 만하다 싶을 때 자기가 무슨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재계 저승사자가 돼. 안 되죠, 애초에. 그렇죠. 이제 막 방 하나 받았을 텐데. 말하자면 그냥 형, 선배들이 시킨 거 하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무슨 재계 저승사자를 해요. 그러죠. 2006년에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은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안대희가 한 사건인 거고 2006년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도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가 한 겁니다. 누구나 지휘를 했다고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그렇죠. 중수부장이거나 혹은 2006년에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최동욱 검사. 요 정도 돼야 수사를 지휘하고 저승사자 이런 타이틀이 붙는 거지. 생 주니어한테 누가 저승사자를 붙여줘요. 자, 2006년이면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34시거든요. 그렇죠. 들어온 지 다시 돌아온 지 4년. 세상 그 어떤 조직도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사람한테 맡기진 못해요. 그렇죠. 스포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에 한번 몸담은 걸로 추켜세우려면 사실 모든 검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그 인턴만해도 네. 그러면 이제 활약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소위 경력 부풀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맥락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다. 자, 김지영 기자가 생각하는 사실이라고 처음 나왔는데 그게 지금 경력 부풀리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냥저냥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필 기사의 진짜 정수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된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사이다 화법을 구사하면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다. 영어에 능할 뿐 아니라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완벽할 정도로 체형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날 내내 궁금증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바로 이 시선. 뭐해? 변태적 시선입니다. 네. 자꾸 훑어. 그러니까요. 왜 그래? 완벽할 정도로 체형을 관리하고 있다. 이거 모든 남성 동지들이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런 거 하다 직업 직날라간 사람 있습니다. 강용석이라고. 이 남자 갖고 싶다. 비슷한 범주의 말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하신 말씀은 지금. 완벽할 정도로 체형을 관리하고 있다. 네. 벌크가 좀 부족한데. 여튼. 재즈와 고양이를 좋아하며 연필 수집가로 알려져 있다. 아, 과연 이 마지막 이 문단은 이게 프로필 기사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 영어에 능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완벽한 체형 관리라고 재즈와 고양이와 연필을 좋아한다. 이게 과연 비대위원장의 프로필 기사에 들어가야 되는 대목인가? 이게 굉장히 좀 예. 그 재즈를 좋아하는지 락을 좋아하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섰네요. 언론사끼리 의견이 분분하네요. 아, 저도 의견이 분분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루스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블루스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SM과 하이브한테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이런 식의 소개말은 정말 기획사는 절대로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식의 소개말을 쓰는 케이스를 한 20, 30년 전에 아무 미디어나 다 쳐다보던 때에 좀 압니다. 미인대회랑 플레이보이 이달의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정말 정확히 그런 패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플레이메이트를 이야기하는 남성 에디터처럼 말하고 있어요. 김지영 기자가. 이 정치인데 이거. 프로필하고 제일 똑같은 거는 그 격투 대전 액션 게임 캐릭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아, 네, 정확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팬덤층의 취향을 반영하자면 인소 남주 감성이거든요. 귀연이 귀연이의 후예들. 인소 남주가 뭐예요? 인터넷 소설 남자 주인공. 죄송합니다. 인소는 웹소랑은 좀 재질이 웹소 달라요. 웹소랑은 달라요. 왜냐면 웹소설은 요즘 이제 굉장히 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면은 촌스러워서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렇죠. 아, 인소는 저 귀연이가 창조주인 그렇죠. 그 세계관. 2000년대 초반의 세계관. 이미 그분은 버리고 떠난. 아, 그럼요. 그렇죠. 그분은 떠나셨죠. 인소 냄주 감성. 이게 예. 딱 누구를 떠올렸냐면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그 차인표 씨 데뷔작 있잖아요. 사랑을 그대뿐만에 똑같아요. 영어 능하죠. 영어 미국 출신이니까 한국말 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이어서 아 이게 어디 어느 어떤 세대의 소구력이 있을까. 아, 그러면 내 또래야. X세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30대는 사랑을 그대뿐만에 모르죠. 네. 순간적으로 국민드라마 위치까지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던. 리리라리라리라.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때 전형적인 모든 드라마에서 그렇죠. 영어를 잘하고 백마타 완자님 캐릭터? 예. 네. 그럼 셔츠 단추 두 개 정도 풀고 색소폰을 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오토바이 그렇죠. 타고 네. 색소폰을 불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차인표 선생님은 뭐 이제 곧 무임승차하실 나이가 되시지만 그때만 해도 벌크가 되게 컸어요. 아유, 그렇죠. 한 벌크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90년대 초반에 차인표 데뷔할 때나 쓰던 어휘였네요. 김지영 기자의 나이가 궁금하고 아니에요.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이번 설은 내내 이런 얘기고 남녀노소 필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 내내 우리가 제일 많이 빨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빨 거예요. 너무 났네. 너무 좋아. 변태의 현장. 그것은 알기 싫다.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는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콕 집어 콕 김치 더 쌍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지난 22년간 지켜본 바 UPD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빌런이었지만 자꾸 본인은 그거 아닌 척을 하더군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사는지, 방송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방송들을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고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XSFM 최초의 방송 안 하는 공개방송, 비방령 공개방송 UPD 모놀로그 2024년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UPD를 만나보세요. 미디어 매체로 먹고 살며 경험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지도 모릅니다. 예매는 2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인터파크에서 시작합니다. 공개방송 광고 좀 하겠습니다. 비방용 공개방송이라는 것을 만들겠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안 됩니다. 방송이 안 되는 방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명 UPD 모놀로그. 저희 하는 날 같은 날에 비밀보장도 공개방송하던데 거긴 방송 하나 모르겠네.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저희 지금 방송에 나가는 성가비왕의 광고 녹음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언제 한 거예요? 지난번 화장실 갔을 때.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모르는 광고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다급히 만들었습니다. 3월 1일 2일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예매는 2월 16일 오후 7시 인터파크에서 오픈합니다. 그렇습니다. 2월 16일 오후 7시 19시입니다. 근데 비방용 공개방송이면 그냥 공연 아니야? 그죠. 근데 네. 말만 할 뿐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앞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이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저도 수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저 사람 말고 제가 유일한 출연자잖아요. 저도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대체 내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아직 모르는데요. 피규어? 비방해 주는 거예요. 아 좋다 좋다. 출연자도 막 비방하고 막. 응? 주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지금 나온 힌트 중에 유일한 힌트는 이제 전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힌트가 있고. 그죠. 어디로? 사람들이 전향하는 거 하도 많이 봤더니 못 참겠다. 무슨 기분인지 나도 해보자. 턴힐. 전향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니야. 3월 1일, 2일 서초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매는 2월 16일이고요. 2024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 2024년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 시간입니다. 농축사님이 와 있고요. 왕고모 농축사님 왔습니다. 네, 헬마는 감기 걸렸습니다. 아, 목소리가 약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좀 따뜻한 거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독감 백신을 맞아가지고 저는 사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저도 독감 백신 맞았거든요. 아, 진짜? 감기는 독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홍역도 돈데요? 옆에 사람들이 네. 좀 독했구나. 덕질인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성호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신랑 윤건입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네. 가는구만.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앞에 이제 저 인사드리면서 얘기하다가 저는 12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지금 결혼 물가 쉐시겠구나 진짜. 오 마이 갓. 그나마도 1년 기다리신 걸걸요. 작년에 너무 난리여서. 네. 그죠? 아유 네. 정은정이 결혼할 때는 한 4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나 한복 입고 신는 결혼식장 그러니까 결혼식장 시간당 한 만 원 했대. 아, 노래방보다 싸네. 추가 30분 주고만 그랬대. 에디터가 골라온 자 저도 있습니다. 윤석열 에디터가 골라온 윤석열 에디터요? 윤석열 가만있죠 이거 같은 파평 윤 같은 파평 윤씨긴 하지만 이게 기사가 제 건 맞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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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윤세민 에디터예요. 지금 아, 이름을 잘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골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기사읽기 놀이는 트렌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이번 주에 새로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3당이 되고 싶은 3당 워너비들이 이제 리스트에 추가가 된 그 당 지지도 조사가 처음 발표됐어요. 네. 언론이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지지도가 엄청 낮거든요. 보통 오차 범위 내에서 잡힌다, 잡히고 빠지지 않을 정도다라고 하면 그게 지난 3년간의 정의당이었는데 3%를 늘 유지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 20% 될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한 정당이 3개 있는데 새로 생긴 정당이 4개 정도 있는데 2개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3인당 기본소득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네. 그 개혁신당과 또 개미당? 개혁미래당. 개혁미래당. 아, 저 왜 사람들이 욕하는데 왜 개혁미래당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알아요. 처음에 미래개혁당이라고 했다가 미개당. 미개당보단 낫잖아. 아. 개미당이. 아무튼 그 개미당과 개혁신당이 3%밖에 안 나왔어요. 심지어 원내가 못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펜코가 아무리 축제를 하고 온라인이 아무리 시끄럽고 기자들끼리 아무리 이 사람이 요새 뜬대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트렌드가 찻잔 속에 태풍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구 가면 한동훈이 황제야. 이러는 거예요. 입헌군주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처럼 이렇게 지역의 황제를 인정해주고 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독립했지? 분위기가 다른 곳에 가시고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최대한 천착해보면 한동훈만 나옵니다. 네. 에디터가 골라온 기사를 보시죠. 아, 그리고 이 기사는 네. 굉장히 오묘한 트렌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 이 천재 기자예요. 네. 한경에서 천재 기자 출신 기사를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기사를. 저는 걱정되는 게 요 네. 스튜디오 안에서도 세대 차이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세대 차 안 나는 게 지금 다 이해 못할 거려. 요즘 말이래요. 보시죠. 한동훈남, 명서결, 요즘 20대 최신 유행어 화제, 이슈플러스,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입력 2023년 11월 15일 11시 31분, 수정 2023년 11월 15일
11시 31분. 수정 1분 한 거 치고는 아주 완벽한 기사예요. 천이무봉의 기사죠. 보시죠. 서울대생 20대 최신 유행어 글 화제. 명서결. 윤처럼 명석한 사람 이르는 말. 야. 한동훈남. 차은우처럼 한국 대표 미남. 야, 그냥 천재 검사가 아니라 얼굴 천재 검사였습니다. 차은우처럼. 힘리티. 과제물 국힘 정책처럼 양질. 아. 자, 이게 지금 기사 줄임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제 기사 읽기는 늘 같습니다. 그냥 음미하시면 됩니다. 보죠. 정부 여당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등장한 MG 괄호 열고 밀레니얼 플러스 Z 괄호 닫고 세대 사이 최신 유행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 실제 호감이 아닌 오히려 애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 이거 수정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1분 만에 생각이 나서 보죠. 도망갈 구석을. 학생증을 통해 재학 중인 사실을 인증해야 가입 접속할 수 있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서울대학교 게시판에는 최근 현 20대 대학생들의 최대 유행어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에타 해킹 아예 안 될까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블라인드처럼 광범위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니 뭐 우리 딸 에타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럼 들어가시는구나 누님. 아 그렇지는 않고 우리 딸내미가 가끔가다 새 사진을 올더라고요. 그 탐조인처럼. 네. 그게 조회수 제일 높아요, 솔직히. 올라가 아니면은 저기 수강신청 언제 하는 거냐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에브리타임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 학교에 서울에서 보기 힘든 이쁜 동물들이 많이 다니긴 해요. 자연을 벗삼아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어느새 기사에서 에타 소식 전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해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한경 기자로 사는 일은 힘들어요. 어떻게 들어갔지? 글을 쓴 A씨는 20대 최신 유행어로 명서결, 한동훈남, 힘리티 총 3개를 지목했다. 자, 에디터의 지적에 의하면 이 기사를 우라까이 한 기사가 많다고요? 이 기사 우라까이 엄청 됐어요. 아,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아니고 다른 뭐 아시아 경제라든가 뭐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죠. 먼저 명서결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명석하고 유능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언제나 과탑, 괄호 열고 과수석, 괄호 닫고 을 놓치지 않는 선배는 정말 명서결이다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구수를 할 것이다. 자꾸 명이 멍으로 읽히고 석이 썩으로 읽혀갖고 욕처럼 보이긴 하는데. 멍석말이? 멍석결이면 겁나 패버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열이 자꾸 열등하다 열처럼 보이고. 한동훈남은 차은우, 이동욱, 한동훈처럼 중간에 이상한 게 껴있는 이거 저거지. 이거 저거지. 이거 저 틀린 그림 찾기 1번 문제죠. 그거 왜 그러면 재빨리 부전으로 3번 하면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을 일컫는 말이라고. A씨는 BTS 정국은 아이돌 중 대표적인 한동훈남이라고 쓸 수 있다고 예시를 뒀다. 여기 이거 지나가야 돼. 여기 말 얹으면 안 돼. 세상에. 저는 이렇게 얹으래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야, 말 얹으면 안 돼요. 마지막 힘리티는 과제물이나 발표가 마치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처럼 퀄리티가 높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다. 거의 베꼈다는 뜻인 거죠? 왜 그 카피킬러 하면 다 바뀌는 다 나오는 거 제가 담당했잖아요. 대선 그렇죠. 지난번 대선 데이터 센트럴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시로는 지원 선배의 발표는 언제나 힘리티 넘친다라고 들었다. 아니, 선배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언니 이거 다 베꼈잖아요라는 말. A씨는 글을 맺으면서 위에 세 가지 유행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사이에서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아, 진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어제 무너졌죠? 30%선. 29%. 네, 갤럽에서. 네, 이게 네. 짐작하시겠지만 이 게시물 자체가 약간 밈입니다. 네. 놀리는 거죠. 네, 과한 칭찬을 해서 조금 놀리는 시기의 밈인 건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홍민성 기자는 그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작년 기사를 쓰다 말고 네. 처음에 보고 마음에 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작년에 그 대전에 야구를 보러 갔을 때 아 요즘은 정확히 말이야. 아, 대구 대전 이글스 파크에 입장을 해서 야구를 보았을 때 다른 관중들과 함께 다른 관중 무관중이 아닐 때 좌천도 안 됐을 때
야구를 보러 갔을 때 그 시즌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팀에 한화 이글스 앞에 딱 써 있는데 그 Only Way Is Up인가 All the Way Up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가 같이 왔던 이글스 팬 친구한테 맞을 뻔했어요. 작년에 꼴찌 왔던 얘기구만. 나쁜 사람. 와.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거는 아, 이런 얘기 들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덟 팀 있을 때는 항상 그럴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야구 얘기? 진지하게 야구 얘기? 근데 밑으로 더 생길 줄은 몰랐잖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안심하면 안 돼요. 바닥이 더 없을 것 같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박근혜가 정당 관리를 잘하고 조직에 힘이 있을 때 조선일보는 박근혜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자 탄핵까지 갈 만한 기사들을 내뿜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조직 관리할 힘도 없고 조직도 윤석열 편이 아니니까 그냥 나쁜 얘기 좀 해주면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는 타이밍이잖아요. 앞으로도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참고로. 정치 얘기 쓸데없이 했고요. 기사를 더 봅시다. 기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말이 유행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좀 해라 기자 주제에 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확인했어요. 보죠. 한 서울대 재학생은 오 기취재했다. 한경닷컴과 통화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누구야 미친 새끼야 저. 근데 이거 기자 얘기한 말은 이거 아마 이제 형 정신 차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뭐. 오락가위가 많이 돼가지고 이분은 계속 웃음을 터뜨려요. 기사 여러 개를 보면은. 들을 때마다 웃긴가봐 통화할 때마다. 보자. A씨는 여권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데 추정. 이런 유행어가 퍼지는 배경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엇갈리는 아니, 해석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로 추정이 되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 강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면은 명석열을 진짜 명석해서라고 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근데 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기사를 쓰다가 아, 내가 지금 낚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쓰면서 중간중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MG 신조어라는 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 동년배랑 비슷한 밈이기도 하고 윤버지 밈으로도 유명하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밈이 되려면 최소한 투척을 했을 때 한 40%는 낚여야 돼요. 그게 가장 훌륭한 밈이에요. MG 신조어라는 말만 듣고 낚인 사람들이 요즘 아직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현재 서울대 학교 학생이라면 그냥 MG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Z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40대를 같이 붙여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MG라는 조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제 곧 늙은 상징이에요, MG는. 네. 네, 이제 알파가 올라오니까. Z 뛰어야 돼요, 네. 일단. 자, 보죠.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 20대 남성들에게 호응을 얻는 공약을 제시해왔던 현 정부. 여당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오히려 과하게 치켜세우며 욕을 먹이기 위한 돌려까기 전략이라는 의구심도 나온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기자가. 네. 예. 그러니까 고민을 좀 끝내고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쓰면서 고민을 고민이 하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고민을 끝낸 다음에 기사를 정리한 뒤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죠.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과 아버지를 합친 윤버지라는 단어가 비슷한 갑론을박을 빚은 바 있다. 어디 검색 좀 해볼까? 이거 구글에다가 이 밈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윤버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최상단에 이게 익숙한 엉뚱한 문서가 뜰 거예요. 윤버지의 연관 검색어 1번은 윤버지 인상? 이제야 깨달아요 거든요. What? 구글에 하세요. 구글에. 네. 아 구글에? 네. 윤상 말고. 윤버러지 아니야? 그것도 연관된 밈이에요. 네, 그죠. 네, 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칭찬으로 돌려가는 밈인데 기자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못해요. 그리고 본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일단 빨건 빨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윤버지라는 말이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인자하게 느끼고 있는 MZ세대의 신조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게 이제 MG 신조어의 활용법이잖아요. 이제 너네를 낚아서 놀려먹고 싶다. 자, 드디어 농축산인이 뭔지 알아. 이제야 깨달아요. 이처럼 정부 여당이 적극 구애하고 있는 2030대 여론은 어떨까? 와, 2030대는 엘프한테도 나오기 힘든 수명인데.
이런 불멸자들을 모았냐. 아니 아주 아슬아슬하게 기원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렇죠. 한 6년 차이로. 그러니까 아 예수님과 동년배. 예수님보다 6살 많아. 예수보다 훨씬 형 누나잖아. 그렇지. 아 그냥 2030대를 때린다는 얘기였나. 이게 그리고 아까 윤버지도 이 한국경제판이 조금 웃긴 게 여러 우라카이 버전 네. 중에서 다른 기사판은 윤버지라는 말이 감론을 빚었다. 한쪽 옷은 뭐 아버지처럼 사상한 해석이라고 있는 반면에 하고 뒤에 사실은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있다까지 적었거든요. 유일하게 한국경제는 그 뒷부분을 뺐어요. 우와. 아버지처럼 자상까지만 넣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경제지의 논조니까. 그죠. 근데 우리 기자님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제지에 오래 계시기에는. 네. 홍민성 기자 오래 못 버티시겠네, 이 회사에. 근데 이 기사에 지금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죠. 아, 그래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27.2%로 나타났다. 30대 지지율은 9.4%포인트 내린 24.7%였다. 이런 사실 내용을 뺄 법도 한데 왜 넣었을까? 기자도 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드디어 결론이 났군요. 네. 앞에 신나게 띄운 다음에 마지막에 팩트로 돌려가는 거죠. 기사 형태의 MG 신조어입니다. 마무리를 보죠. 정당 지지율도 국정수행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관이 9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29.7%였다. 이게 이런 해설을 한 달락만 넣어주면 모르겠는데 두 달락을 넣어서 굳이 확인 사살을 한다는 건 확실히 윤버지 이제야 30% 이런 그렇죠. 말이죠. 확인됐습니다. 아, 홍민성 기자 오래 못 버티시겠네, 한경에서. 30대는 전주 대비 4.1%포인트 떨어진 34.0%로 나타났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왜요? 뭐 카운트 한방 같은 거 날리는 느낌으로. 보죠. 기사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 물론 뭐 기사에서 이거 항상 언급은 해줘야 되거든요. 라디오에서 이거 그런데 느낌에 저는 아까 그 생각했거든요. 이 서울대생이 누굴까? 그래서 이 데스크의 아들인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대신 인터뷰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네, 그래서, 웃음 터트린 분.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데스크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홍 기자는 데스크를 속이기 위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정치와 관련된 그 패턴. 자, 이준석 신당이 지금 이런저런 정책 정강을 내놓잖아요. 그걸 내놓으면서 하는 생각은 대선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하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세대포 이론. 네. 원래 60, 70대는 70대는 우리를 지지하니까 20, 30대를 끌고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당에서 쫓겨나듯 나오면서 70대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남성만을 품고 가서 지지율을 얻으려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취재차, 물론 취재차 보면 이제 멘탈이 잘 이해되진 않는데 취재차 보면 집권 2, 3개월 이때부터 젊은 층은 이미 현 정부를 버렸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기자는 이미 그걸 알고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돼. 데스크도 속여야 되고 그렇죠. 일단 빠른 척을 해야 돼. 그렇죠. 맞다. 데스크를 속여. 이거 사실 MG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에이 모르시면서 이 지지자야 지지자 강성 지지자. 그럼 데스크는 기사의 뒤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윤버지 몰라요 윤버지. 왜냐면 국장님은 구글에 검색을 안 하거든. 그렇지. 아 그래서 나처럼 아까 다음 검색 네이버에 하고. 아 진짜 중요한 증거는 여기 있었어. 그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쓰지 않는 어휘가 나와. 여권 강성 지지자. 네. 대한민국 언론은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강성 지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정체가 의심사 한경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면서 두 번째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다린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인업.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광고라고 지나가겠습니다. 깔끔한 경기도 서울 김치. 모든 입맛에 대응 가능한 김치입니다. 양질의 재료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온 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합니다. 해썹 인증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포기, 총각, 동치미, 깍두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포기를 갖다 드렸더니 다음번에 썬 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썰어 가지고 오라고? 응. 네. 맛김치? 저도 그걸로 주문해요. 네. 그 원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PC방 김치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들은 썰어놓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평생 김치 한 번 안 썰어본 아버지들이 꼭 맞아, 김치 꼭 썰어와야 돼. 네, 그렇죠. 직전에 썰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해도 돼요. 그렇죠. 연병을 떨쳤고. 네, 찢어드세요. 네. 찢어드세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그 나름 열심히 해봤어요. 헬마가 방송하는 걸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예전에 유튜브 해본 적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먹는 모든 광고를 먹거든요. 그 나는 김치를 먹어. 그건 못하겠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또 광고주들이 서운해할까봐. 내가 해줄게. 내가. 아 그러면 상도 하기 싫어. 내가 대신 광고주한테 인센 받고 먹을게요. 진짜? 산삼도 막 먹고 나 산 먹으면 안 되는데 산삼도 먹고. 영양제도 막 먹고. 나랑 윤세민이랑 옆에서 먹고 있으면 되잖아. 모든 유튜버가 먹진 않습니다. 아니 아예 방송하는 동안 나랑 성가병이 저 뒤에 상차려 계속 먹고 있을게요. 그거 옛날에 헬마우스 채널에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광고가 아니라 그냥 식탐이잖아. 그건 안 돼. 농축산인의 이번 기사는 말이에요. 우리의 오래된 코드, 무속. 예. 무속 한번 보시죠. 이분이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기억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막 17년, 18년 이런 때 기사 읽기 노리면서 비웃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막 대통령하고 친해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안타깝게 왜 그렇게 됐을까? 봤더니 이분은 자기 블로그 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더라고요. 네. 안 풀릴 거야 이번에. 잘. 그 저기 저희가 내놓은 최고의 아웃풋은 백재건 씨죠? 네. 네. 뭐 그 용산도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것까진 몰랐지. 무속인 칼럼 시간입니다. 칼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가능성 높아. 아~ 네, 끝났습니다. 네. 시사 포커스 노병한 칼럼니스트. 입력 2023 11월 24일 9시 40분 댓글 18. 아니 시사 포커스가 무슨 매체라고 굳이 들어와서 정치 순례를 하고 갔습니다. 저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노병환 칼럼 뉴스는 사주 박사? 예, 네, 항상 또 박사잖아요. 그래서 미래 예측 연구소 뭐 그 또 소장님이고 근데 진짜 글 많이 써요. 미래 예측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의 의의는 이겁니다. 미래 예측 연구 소장님의 그동안의 미래 예측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2차 투표에서 부산 대과로 한국, 대과로 닫고 과반 이상 득표 예상. 이야, 미래 예측 훌륭합니다. 필자가 예측하기로는
1차 투표에서는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도시가 없을 것 같다. 훌륭합니다. 결국엔 예, 득표했죠. 저쪽에서. 그렇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예. 리야드가 압승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정부도 이렇게 판단을 그냥 뭐죠? 왜 가끔가다 객관적이지 않고 원하는 거를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딱 그렇게 돼서 이제 나가리가 난 그 상황인데 이 노병환 칼럼니스트의 되게 뚝심은 느껴져요. 글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내려야 되잖아요.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읽어드릴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 댓글 18개가 다 욕하는 거예요. 어디 평행 세계에 살고 계시나? 네. 보죠. 2차 투표에 들어가 부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주옥 같습니다. 2030 엑스포는 그해 5월 1일 개막한다. 아, 모든 게 다 틀렸잖아. 개최 기간이 6개월. 괄호 열고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괄호 닫고 있다. 좋아요. 그래도 이미 알려진 건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맞추는 게 아니라 일정 소개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아는 얘기를 하는 재주쯤은 가지고 계십니다.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산의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당일의 운세 분석을 해보았다. 단 이 분석은 예정된 28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괄호 열고 현지 시각 괄호 닫고 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첨언한다. 와, 이게 무슨 면책 조항이죠? 이게 지금 제가 다 편집을 해서 그렇지 엄청 면밀하게 제가 또 한자를 잘 몰라 그러는데 뭐 여기에 뭐 식신이 들었고 뭐 전부터 뭐 운을 다 분석을 해놔요. 그런데 항상 이래요.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투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밀리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빠질 구석은 만들어 놓거든요. 아, 현재 시각 그러니까 오후 4시에서 5시 네. 30분 안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내 탓은 아니다.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은 그 아니, 나중에 이런 참 겁니다. 큰 행사는 네. 정시에 모든 일이 딱딱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 틀렸어요. 왜? 2030 엑스포는 5월 1일 날 개막한다고 썼잖아요. 아니 소개도 네. 안 돼? 10월 1일 날 개막해요. 그 사진 뭐야 완전 틀렸네. 이거 진짜 알려진 것도 하세요. 틀렸네. 그럼 2030 엑스포는 2030년 엑스포가 아니라 앞서 나왔던 그 2030대 네.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 이 예측글은 천이무봉과도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흠없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무봉인데 옷도 아닌 거. 옷 아닌 거지 그냥. 그러니까 봉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아닌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중동 지역 개막으로 바뀌면서 네. 개막 날짜가 바뀌었을 순 있겠네요. 기후 때문에. 아 예전 걸로 했다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월드컵도 그랬으니까. 아니 그럼 미래만 틀린 게 아니라 과거도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과거 예측 연구소가 아니거든. 이제 편들어주고 싶어졌어요. 자 그 다음 예측 보시겠습니다. 칼럼 한국 대 브라질전 전력 경기운 골은 불리하지만 승부차기 갈 수도. 아, 이 사람의 다음 다른 예측이구나. 네. 그 우리 카타르 올림픽 카타르 그 월드컵에 대해서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약간은 맞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 틀리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4대1로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개박살이 났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읽어 봐 주세요. 네. 시사 포커스 노병한 칼럼니스트 입력 2022년 12월 4일 16시 31분 댓글 0.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팀 중에서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우승 후보 팀은 단연 남미 삼바 축구의 강자인 브라질 괄호 열고 87%이다. 그에 비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팀 중에서 한국은 우승 확률이 매우 낮은 최약체로 꼽힌다. 그러나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에서 특히 축구의 결과 예측을 위한 지표는 첫째가 객관적인 지표인 전력과 경기력의 기록이고 둘째는 경기가 펼쳐지는 당일 시간대에 선수들의 기량 발휘를 좌우하는 경기운과 골운이다. 네. 괄호 열고 한자 축구 써있고요. 괄호 열고 운 써있습니다. 두 번 다. 제 아무리 전력과 경기력이 월등하게 앞서도 경기운과 골운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고전하기 마련이다. 실력보다 운이다? 네. 저도 이거 되게 우습게 여기면서 어제 원고 작성하고 아시안컵 8강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신뢰가 가는 기사로 변했어요. 왜요? 맞다, 운이다 이러면서 축구는 운이야 막 이러면서 한방이야 막 이러면서 손흥민이 이긴 거야. 손흥민의 그 프리킥이 어떻게 운이에요? 아니 잘했는데 왜 운이에요? 호주가 거의 막 그 몰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아 그게 왜냐면은 작가님은 막판에. 우리 팀에 손흥민이 있건 이강인이 있건 내가 보면 진다를 더 강하게 믿는 분이거든요. 필패 아이콘. 마산아재 같은 성격이죠. 또 네. 요즘 돈 도겠더라고요. 네. 돈 보내주면 안 보겠다고. 분석할 생각은 없는데 열이는 넘쳐요. 결과는 경기력과 경기운을 1대1로 동등하게 가중치를 놓고 예측함이 바르다. 나는 운에 대해 잘 아니까. 이 문장은 모든 축구 분석의 항상 인트로예요.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 읽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계속 모든 기사에 이걸 그대로 예, 복사 붙이게 해요. 뭐, 이분이 축구 예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계속 나옵니다. 아, 이분이 보시... 축구 예측을 왜 해요? 아, 어, 미래 예측. 한국 미래 예측 연구소 소장입니다. 엑스포츠는 왜 합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분의 여기 혹시 작가님이 넣으셨을까요? 네. 다른 거 3부작 지금 잠깐 읽어드려도 네. 될까요? 브레이크뉴스 2003년 9월 25일 역술인 노병환 박사 이재명 구속영장 27일 새벽 발부 예측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브레이크뉴스 23년 9월 21일 노병환 박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 적중 브레이크뉴스 23년 9월 27일 법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노병환 박사 예측 빗나가. 뭐야? 아, 뭐야? 아 이분이 꼴 운이 없으시네.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노병환이라고 검색해서 위에서 순서대로 세 개예요. 네이버가 잘못했는데 아 이분이 드립을 어느 정도 네. 하시는데 꼴 운이 없으시네. 나 아니, 이제 이분 믿기로 했어. 토토하시나? 자 보시죠. 그러나 후반전의 마지막 부분인 25분의 경기 시간대에는 한국의 경기 운과 골운이 더 좋기에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해 전후반전 모두를 동점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 이어지는 연장전의 전후반전의 시간대에 한국의 경기 운과 골운이 더 좋기에 브라질에 밀리지 않고 승부차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보인다는 점이다. 아 근데 이제 죄송한데 이게 문장부터 이상하고요. 후반전의 마지막 전후반의 25분 때쯤에 동점이면 네.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 뭐 너무 예측이 아니지 않나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뒤에 있는 세계관은 그 세계에는 그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바이오리듬 같은 게 있고 후반전 마지막 25분부터 연장전 시간까지는 그게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신기한데. 아, 오늘 누가 한국을 도와주는 건가요? 지금 득점 기록을 보고 있는데 4대 0으로 예, 4대 0. 시작해요 전반에. 네. 그리고 후반에 백승호의 골이 나오고. 그나마 한 골로. 예. 그래 그 전에 이미 친선 경기에서 5대 1로 졌거든요. 제 말은 틀리지 않다니까요. 예. 이게 지금 흠 없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과정까지 다 틀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 결과가 승부차기로 넘어간다면. 시 없죠. 이 내용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승부차기의 시간대. 경기운과 골운은 절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8강 진출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 시간이 뒤로 갈수록 네. 한국에 유리해진다? 맞췄다는 거는 축구를 한다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배구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모여가 선수들이 모여서 갑자기 시작하고 아하. 사실 풋볼이라고 하더니 50야드 이상 뛴다면 그렇죠. 터치다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그렇지 있습니다. 않을 거란 건 예측했네요. 자 축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직 예측한 주옥 같은 내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칼럼 한국 대 가나 월드컵 2차전 경기운 동일해도 한국 한 골차 승리 예측. 아 제가 브라질전은 기억 안 나도 기대 안 했기 네. 때문에 이 경기 진 건 기억합니다. 아니 졌죠. 예, 가나가 정말 잘했거든요. 그때 3대 2로 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하나 맞췄네요. 이번에도 한 골차. 어. 한국도 맞췄어요? 한국이 나온다는 것 정도를 맞췄습니다. 시사 포커스 노병환 칼럼니스트 입력 2022년 11월 28일 14시 49분 댓글 0. 네. 자주 틀리니까 이제 댓글도 신경 안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 대 가나 월드컵 2차전 양국 경기운 전후반전 똑같아도 무승부는 없어.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 가나 간에 펼쳐지는 H조의 월드컵 2차전은 객관적인 지표인 전력과
경기력이 앞서는 한국의 승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로 분석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앞선 예측에서는 그 브라질전 때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해서 줄였는데 지금은 운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 시사 포커스나 브레이크 뉴스 같은 군소 매체들이 돈을 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노병환 씨의 칼럼을 낸 다음에 노병환 씨 예측 빗나가 기사를 반드시 넣어주시면 컬트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칼럼. 한국 대 우루과이 월드컵 1차전. 경기 운 좋은 한국 승리 예측. 다시 운이 돌아왔어요? 전반전에는 한국이 경문에 해당함이니 갑자기 팔괘진에 뒤집어넣습니다. 허. 다소 유리해 밀리지 않는 경기가 진행되고 후반전에는 우루과이가 3운에 갇히는 형국이니 3운. 골문이 터져 한국이 골을 넣어 득점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8개 중에 골이 있었어요. 네. 골문. 아, 그러니까 G-O-A-L이 아니고 한자로 골. 골. 골패 할 때 그 골. 패골 할 때 골. 네, 각골 문자 할 때 그 골. 나는 골문. 몰랐는데. 그럼 골키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수치료 사람. 아니 저기지. 무덤 지킴이 같은 거지. 아, 그레이브 디거. 네, 네. 능참봉. 아니 그리고 이 포메이션이 우리가 아는 포메이션이 아니었나 보네. 네. 이 경기는. 야, 씨. 한국이 경문에 있고 우루과이는 사문에 있는데 골문이 터지다니. 근데 반전은 0대0이었어요. 아무도 문을 못 열었어요. 아, 골문이 열리지 않았어. 우루과이도 빵, 우리도 빵. 아무도 왜 골문은 안 터졌다는 거. 이게 되게 어떤 패턴을 좀 축구 예측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약간 알게 되는 게 일단 다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 뭐든 애는 착해요. 좋은 말을 해줘요. 네. 애국심이 강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측가로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이긴다고 점치잖아요. 네. 만약에 이기면 열광을 받는 대예언가가 그렇죠. 돼. 근데 지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럼 댓글 0. 댓글 0이 되는 거야. 근데 맞추면 이제 그걸로 뜰 수 있다는 걸 믿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 있어요. 애는 착하고 좋은데 걔가 말을 많이 하면 다 짜증나는. 그죠. 그런 친구 꼭 있잖아요. 근데 또 미워하진 못해. 애는 착하니까. 자,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풍선이 다 보이네. 난가? 칼럼리스트의 칼럼들을 보셨습니다. 예, 뭐 지금 축구 시즌이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냥 뭐 또 명절이잖아요. 또 우리 한번 사주놀이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기사 읽기 놀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짚어주신 게 이런 이분이야 점쟁인데 사실 네. 말고 많은 그 언론인과 그 칼럼니스트들도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틀리잖아요. 네. 이런 거 복기하는 시스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망신도 주고 그때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요. 이거 어떤 분이 그냥 재미삼아 아카이빙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지치지 않고 계속 올려요. 똑같은 칼럼. 네. 노병환 박사님은 이제 S24의 저자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소개글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뭐랍니까? 노병환 박사는 5세의 선친 밑에서 동몽 선습부터 한학을 시작했다. 그리고 11세가 되던 갑진년 병자월 동짓달부터 곤봉산에서 나신의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신의 100일간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신인과의 만남 후에 천문 지리 인사와 관련한 동양학에 관심을 갖고 심취해서 정진하게 이른다라고 돼 있는데 신비주의 도교네요. 이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신인을 만나는데 신이 매우 신인. 매우 그 공교롭게도 신인 과로하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신을 의미하는 그렇죠. 신을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신자를 써. 신인상 할 때 그 신인. 신인상. 루키. 이종봉 같은 거죠. 거기서 나체로 이러고 있는데 나체로 이제 신인이 왔어. 신인상 받은 이종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번에 새로 데뷔하는 신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이게. 왜 곤봉산에서 나체로 곤봉을 드러내고 계시나요. 완벽한 무봉지야. 근데 이 노병환 씨가 이 노병환 박사 무시를 못하는 게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천공과 그 굉장히 그 추궁을 당할 때 나온 이름이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일 때 이 노병환 씨하고 한번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다. 그런 그렇게 게 있는 것 거죠. 같아요. 약간 지금 제가 들었던 다른 썰도 있거든요.
막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다른 무속인 설이 요즘은 제일 유력하더라고요. 예, 여성 무속인이 또 있대요. 아, 예, 그 설이 요즘 또 유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힌다고 하니까 약간 전국의 무속인들이 장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그것은 뭐 사실 나였어. 있더라고요. 갑진년에 만났으면은 제가 이거 잘 모릅니다만 60년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71살인 거죠. 알겠습니다. 11살에 루키를 만나. 말하는 것마다 신이 하긴 뭐 데뷔년도에 따라서 아니 그 신인이 포스트 휴먼 아니야?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60년 전에 수 있으니까. 60년 전에 신인상 누가 받았어? 그때 있던 리그 무엇? 데뷔년도. 근데 이게 기자들도 또 문제인 게 이 노병환 씨가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맞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기문 불출마 할 거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돈 없어. 돈 너무 아까워한다는 거 보였으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퍼 가지고 가서 이게 좀 기사화 하는 경우 많아요. 예. 진보든 보수든 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의외로 이 판에서 좀 익숙한 이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 읽기나 이제 다른 거 할 때마다 종종 녹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칼럼니스트 중에서 똑같은 원고를 전국의 언론사에 뿌리는 칼럼니스트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저희에 만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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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저도 팠어요. 그 타율이 2푼 3푼인데 맞춘 것만 가지고 홍보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기사 읽으실 때 주의하시라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첫날 기사의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의 노동자가 내일 이 시간에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는 길 잘 가시고 오시는 길 안녕히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는 착해요. XSFM입니다. IDWK 알아서 울비